컬러링으로 나 문제 낼 거야. 내가 산들이랑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당했던 게 있어. 그게 뭘까? 비어 레이퍼인데 알고 보니까 네가 오형이었어. 그래서 녹화를 못했어. 팀 이름이 안 맞았어. 그래서 B1O A3야 원래 팀이. 머리하고 있는데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산들이가 뒤에 있다가 얼굴에 푸익 맞았어. 그리고 자리 바꿨는데 형이 머리 칙 맞았어. 아니야. 힌트 줄게. 한놈 짓이야. 한놈! 평소에 현찰이 많은 진영이와 산들이의 지갑을 유심히 봤던 신우가 미안해요. 나도 돈 많아. 왜 그래. 땡. 이제 진영이는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곡작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신우가 공동편곡 신우. 공동작곡 롤린. 이렇게 몰래해서 저작권협회에 냈어. 아니야. 정답! 진영이가 이제 무대에서 키 커 보이려고 키높이 깔창을 끼는데 한쪽만 매일 신우가 빼나가지고 이제 나갈 때마다 아니야. 아 나머지 멤버들이 한 거라고?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다. 자고 있는데 의자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줄로 묶어놨어. 테이프 같은 거. 약간 비슷해. 그렇지. 응? 대기실에서 주로 뭘 많이 할까? 뭘 많이 풀지? 잠을 자는데 얼굴에 자꾸 매직으로 뭘 그려놨어. 땡. 진영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피곤해서 자잖아. 근데 신우가 와서 몰래 팔베개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렇게 자. 내가 왜? 아니 잠깐. 이거 왜 신우가 계속 떠오르지? 아니야. 내가 왜? 잠과 연관이 있는데 참 이건 기이한 일이야. 기이한 이런 일이지. 이런 적 없을 걸? 몸이 떴어 하늘로. 아 경험을 갑자기 이 정도 못했을 거야. 가위 눌렸어 다섯 번 내내. 자다 깨면 가위 눌리고 어우 씨. 정답. 오 진짜로? 근데 누가 어떤 놈이 눌렀다고 그거를? 네가 내 말 얘기해 줄게. 아니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할 테니까 진지하게 들어줘. 이제 음악 방송이었는데 리허설 엄청 일찍 시작하니까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음악 대기실에 가서 잠을 청해. 근데 내가 이렇게 있고 산들이 이게 머리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자기 시작했어.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가위다. 해가지고 탁 풀려났어.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산들이가 갑자기 하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동시에 눌린 거야. 그래서 산들이한테 혹시나 깼는데 눌리고 있는 거 같으면 깨워주기로 하자 해서 다시 잠을 청했어. 근데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들이가 나를 깨우는 거야. 자기가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막 엄청 이렇게 괴로워하더래. 그래서 아 이 형 가위 눌렸다 해가지고 딱 깨우는 순간 가위 눌린 그 상태로. 그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섯 번 늦은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일 무서웠던 게 귀신이 자고 있었어. 근데 가위가 싹 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뜬 다음에 살짝 봤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귀신이 큰 거울을 들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날.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귀신이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아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진 않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그치? 너만은... 귀신이. 가위가 혼자 놀릴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귀신이 있나? 나 그때 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좀 우리는 그치? 귀신이라고 그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귀신님이라고 불러. 귀신님. 귀신님. 아 귀신. 절대. 나 귀신 보고 소름 끼친 적 없는데 나 정말 울면서 깼던 적이 한 번 있거든. 오 그게 더 소름 끼친다. 서장훈이 울었다고? 아니 소름 끼쳐. 어떻게 왔어? 그 높이에서 눈물을 마시면 아프겠다. 원래 꿈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근데 그것만 확실해. 아니 갑자기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근데 결혼을?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해. 근데 문제가 신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야 큰일 났다. 나 이러면 또 잘하면 어? 야 이거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울고 있는데 딱 깼어. 눈물이 났는데 너무 해피해서 와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아 그런 꿈 드렸어. 와 다행이다. 저도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우와 귀신이랑도 이별을 했네. 외롭긴 외로운 거 아니 지금까지 내가 꿨던 꿈 중에 가장 무서운 꿈이야. 너무 무섭잖아. 오케이.